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제가 그 영상 녹화를 하려고 책상 앞에 왔는데 제가 요즘 이 알레르기 비염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한국은 요즘 일교차가 심한 시기여서 낮에는 조금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조금 덥다고 느낀 시기고 밤에는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추위를 느끼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가을이죠. 가을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제가 이때쯤 되면 알레르기 비염이 항상 걸려요. 저희 고질병인데 이게 좀 증상이 좀 완화가 돼야 영상을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상이 완화되길 기다렸다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했고요. 역시나 구독자분들의 리퀘스트로 진행되는 비디오입니다. 바로 DJ Biggie라는 이제 아티스트고요. 약간 DJ Khaled 같은 아티스트인가봐요. 그 DJ의 어떤 앨범에 이제 개곤 래퍼들이 참여하는 스타일로 피처링의 키드 상태 그리고 소민, 투즈. 예, 소민과 투즈는 K-클리크 멤버죠. 키드 상태는 제가 16 Barris에서 리액션 비디오에서 인상 깊게 봤던 래퍼였고 제목이 테라루바냐 이라는 말인데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해석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아마 가사 내용을 보니까 너무 많다는 게 아마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했던 곡들 중에서는 조금 이제 요즘 유행하는 트렌디한 가사 그 lot of money 뭐 명품 구찌, 루이비통 막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예 트랙인 것 같아서 또 어떤 느낌인지는 영상을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J Biggie의 테라루바냐 featuring 키드 상태 그리고 투즈 소민 리액션을 시작을 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콘서트 영상을 뮤직비디오로 좀 만든 것 같네요. 오케이. 에이. 아, 플로우가 시작부터 좋네요. 이 영상은 말레이시아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힙합에 대한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트랩에다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사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에서 힙합을 좋아하시는 미디어 여론에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힙합의 어떤 트렌디 유행을 많이 따라가는 나라다 보니까 영 래퍼들은 거의 다 트랩에다가 자신의 어떤 돈자랑 같은 얘기들을 가사에 많이 담는데 이제 그것도 포지티브한 여론이 있고 네거티브한 여론이 있어서 굉장히 좀 팽팽하게 약간 대립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이런 가사들에 약간 지쳤다, 지겹다. 그리고 사실은 그 래퍼는 강하지 않은데 이제 강한 척을 하는 것이다.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있거든요. 예, 계속 보겠습니다. 에이! 에이. 렛츠 고.
소민의 랩 스타일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힙합에서 이제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약간 좀 네스티하다? 건방진 스타일? 왜 미국 용어로 얘기하면 badass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악동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캐릭터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렛츠 고! 믿고 듣는 투수의 래핑이에요. 마치 호랑이가 사냥할 준비를 하고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래핑이. 저 아까 방금 갱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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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오 막 이어가즘을 느끼는 것 같아. 너무 좋았어. 끝이야? 아, 곡이 너무 짧은데? 디제이 비기의 테라루 바냐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피처링 키드 상태 서민 투수. 아, 이거 곡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아, 요즘 추세가 아무리 이 짧은 러닝타임이지만 아, 뭔가 막 이제 막 신나서 빵빵 막 좀 뛰어오르기 직전이었는데 곡이 갑자기 이제 스탑 되니까 아, 텐션이 죽어버렸어. 아, 좀 안타까워요. 뭐 제가 K클리크 멤버들에 대해서 랩을 너무 잘하니까 앞선 비디오에서 너무 많이 언급을 했지만 저는 벌스 1에 이번에는 키드 상태의 벌스가 저는 조금 더 끝내줬던 것 같아요. 시작부터 뭔가 롤러코스터를 진짜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랩 듣다가 숨 막힐 뻔했어. 아,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뭐 트랩에 대해서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개인의 취향이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힙합을 좀 폭넓게 들어왔어요. 붐뱁도 들어왔고 붐뱁 듣다가 갑자기 또 포레 윌리엄즈의 더 넵튠즈가 나타나면서 일렉트로닉한 사운드의 그런 힙합 음악으로 변했을 때도 저는 그냥 다 들었어요. 다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요즘에 나오는 음악들도 최신 힙합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서 거부감이 없는데 왠지 이 음악을 좀 들어보니까 약간 트렌디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 혹시나 이제 말레이시아의 구독자분들은 이런 최신 힙합 음악들, 트렌디한 음악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했어요.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워낙 이런 요즘의 추세에 이제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 보니 워낙 여론들도 많이 갈리는 좀 스타일이라서 근데 아무래도 저는 동남아시아 힙합 음악은 들으면 한국에서 보여주는 힙합 음악보다는 뭔가 자유도가 더 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보여줄 수 있는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가 정서가 칠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흡수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점이 좀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스타일의 힙합 음악도 좀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애티튜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